선생님이 저기요. 자, 선생님이 이제 거기 클래스 카드에 코로나 기간 초등부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에. 그걸로 다 옮길 거야. 이제 다시 책을 슬슬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해리, 여긴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얘도 공부해야 돼. 나머지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이야. 위라고 캔 말고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장 익힌 것들, 시험 치는 것들이야. 그동안 했던 것들. 지금 해리가 여기 있는 건다 해야 돼. 지금 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다 끝났기 때문에 얘들 100점 목표로 해서 뭐한 번에 100점 안 나오더라도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캔이 슬슬 끝나가면 윌도 이어서 공부해 둬야 돼. 그다음 문장 세트는 윌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캔. 오케이, 10번이었네. 오케이. 자, 다음 표입니다. 그는 피자를 만든다. 자,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야 되고. 그렇죠. 누가 다니가 그가 만든다. 그럼 그가 만든다라는 표현은 양념을 뿌릴까 말까? 그렇죠. 만들 수 있다도 아니고, 뭐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다 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그가 만든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해볼까요? He.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죠. 이거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두 가지 종류 중에 be 동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으면 안 되고, make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쓸 예정인데,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그렇죠.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오케이. Does he make pizza? Yes, he makes pizza. 오케이.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그는 만들 수 있다. 이번에 양념 냄새가 확 나죠. 양념 치킨이죠. 그렇죠. 생닭 아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만들 수 있다. 그렇죠. He can make. 자, 방금 전에 봤던 그가 만든다라는 문장 he makes 하고 he can make의 차이점은 누가 다 이렇게 있는데. 뭐뭐 한다 할 때는 이 속에 to나 does가 들어가서 뭐 어떨 때는 make가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makes를 써야 될 때도 있어. 근데 양념을 뿌리는 순간 더 이상 여기에 이렇게 s 쓰면 틀렸다라는 게 해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양념을 뿌리면 그냥 원래 모습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지 뭐 s를 붙이니 마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양념 뿌리느라고 머리 아프잖아. 근데 do인지 does인지까지 고민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그렇죠.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 pizza.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우리는 튼튼하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뭐 그냥 보이네. 누가 뭐뭐 한다밖에 없네. 누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튼튼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지. We are strong. 그러니까 양념은 안 뿌려져 있어. 양념 냄새는 없어. 그렇죠? 양념 냄새는 안 나고 그냥 누가 다인데. 근데 이번에는 뭐가 아니라 하다시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be 동사가 strong이 튼튼하다가 아니고 어떠한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서 쓰는 문장이죠. We are strong. 누가다. Okay. We are strong. We are strong. 우리가 어떻다? 우리는 튼튼하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다 밖에 없는 문장이죠. 누가? 우리가 뭐 한다?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엔 양념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e can strong. 자,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문장이랑 비교해볼까? 우리는 튼튼하다는 뭐였어요? We are strong이었죠, 그쵸? We are strong. We are strong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면, can을 집어넣은 거야. 그쵸? 자, 선생님이 양념씨, 동영상에서 양념씨 쓰는 규칙은,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여기다 써야 된다고 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양념치가 들어가면, 아까 전에 뭐가 뭐 되는 거, 아까 전에 그가 만든다는 he make가 아니고 he makes였죠. 그쵸? 근데 그가 만들 수 있다는 뭐였냐 하면, he can make 해서, 하다시가 원래 모습으로 반드시 쓰여야 돼. 양념을 뿌리면 하다시는 원래 뭐, s가 붙어 있었던 뭐 어쨌든 간에 양념치 뒤에는 하다시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된다 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얘도 원래 모습으로 되도록 가야 돼. 자, r뿐만 아니고 m하고 is하고 r 얘들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죠? m is r을 보고 뭐라고 불렀죠? 얘들을 비동사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뭐다? m is r의 원래 모습이 뭐다? 원래 모습이 b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weak and strong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어떨 때 얘를 써야 되고 어떨 때안 쓰는지를 학생들이 그동안 아, 선생님이 왜 자꾸 선생님은 계속해서 무슨 단어의 뜻을 알려줄 때마다 그런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CG라는 말을 계속했어. 그렇죠? 오케이, strong은 튼튼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튼튼한이라는 어떤이기 때문에 어떤을 뭐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앞에 반드시 비동사를 써야 된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념 뒤에는 뭐뭐 자 선생님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동영상에서 뭐라 그랬냐?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뭐뭐 다가 와야 된다 했어. 그렇죠? 그러면 비가 없으면 튼튼한이지 튼튼하다가 아니죠. 양념 뒤에는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뜻을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그래야지 뭐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지 양념을 뿌릴 자격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뭐다? 그렇죠. We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아까 전 문장은 우리는 그냥 튼튼하다였어. 우리는 튼튼하다는 뭐였는데? We are strong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뭐다 누가다라고 하는 부분의 제일 앞부분 여기다가 뭘 뿌려야 되는데 양념을 여기에서 can이 들어왔죠.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We can be stron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빠르게 달린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다가 너는 달린다죠. 그럼 너는 달린다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그렇죠. 양념 냄새 안 나죠? 그리고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무슨 씨? 하다 씨. 하다 씨면 둔지 더든지 따져야 되는데 얘 때문에 더즈가 들어가진 않죠. 이씨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Run.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You run fast. You run fast. 누가 run한다. 여기에는 뭐 are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오케이. 하다 씨인데 왜 네가 오니? 자,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리니? 라는 표현은? 그렇죠. 아까 전에 너가 달린다가, 누가다가 you run이었고, 이 속에 to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리니는 뭐라고? 그렇죠.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빨리 달린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도 배웠더라.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냐면, yes, I run fast. 자, do가 모든 하다시의 뒤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달린다라는 뜻 대신에, 얘 대신에 얘를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뭐라고 봐야 대답한다? 그렇죠. No, I don't run fast. Okay,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죠. Okay, 이런 것도 배웠고. 다음 표현. 나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너가 달린다가 you run이었잖아. 그렇죠. 너는 달린다, you run. 그러면 너는 달린다에다가 어떻게 하면 달리지 않는다가 된다. 이 속에다 뭘 집어넣는다? not을 집어넣으면 이 속에 있던 두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손님 맞이하러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두하고 not이 합쳐져서 don't하고 뒤에 하다시 you don't run fast. 너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오케이, 계속해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릴 수가 있다. 이번에 양념 냄새 막 난다, 그치?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바로 해볼까요?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You can run. 그래서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run. 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어찌? Fast. You can run fast. 양념이 들어갔어요. You can run fast.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념 씨는 누가 다를 그려놓고 양념 씨가 들어가는 위치는 뭐뭐 다 앞에 와야 된다. Run은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러고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You can run fa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 다음 표현.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그렇죠, 양념 냄새 나고 묻고 있으니까 You can run, you can run은 묻지 않으니까 Can you run으로 바꿔놨죠. Can you run fast? Can you run fast?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can. Yes, I can. Yes, I can. Run fast. 끝까지 얘기해도 되고. 만약에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No, I can't. Run fast. No, I can't.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 You. You can't. 그렇죠. You can't run. You can run은 달릴 수 있던데.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run. 넌 달릴 수 있던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여기 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밖으로 나와. 해리 집에서 잘 쉬고 있는 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제 나올 때도 했어. 여기 있던 do를 꺼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can하고 not이 붙어서 can't를 만든다라는 게 이 문장의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Can't run fast. You can't run fast. 오케이. 오, 오늘은 해리가 열 문장 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지금 요즘 수업은 선생님이 학원에서는 최대한 짧게 공부하도록 집에서 하고 오도록 해놨어.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원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학교는 갔습니까? 오케이, 가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죠. 안녕.